안녕하세요, 떡볶이입니다. 여러분, 엽떡의 꿀조합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그렇죠, 바로 교촌치킨의 허니콤보죠. 엽떡의 매운맛과 허니콤보의 단짠이 만나 궁극적인 맛의 조화를 이뤄내는데 이 맛이 레전드 꿀조합으로 불리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엽떡에서 신메뉴로 엽봉이라는 메뉴를 출시했는데 엽떡과 허니콤보 꿀조합을 넘보고 있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. 심지어 엽떡에서도 치킨 따로 엽떡 따로 시키지 말고 엽떡에서 한 번에 주문하세요 라는 문구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. 이쯤 되면 허니콤보를 겨냥한 허니콤보의 대안책으로 출시한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거 저만 느끼는 거 아니겠죠?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엽떡에서 출시한 엽봉 4가지 맛을 모두 먹어보며 과연 엽떡에서 만든 치킨은 어떤 맛인지 그리고 엽떡과 허니콤보 조합의 명성을 뺏을 수 있을지 리뷰해보겠습니다. 아, 추가로 함께 출시된 치즈주까지 같이 리뷰해볼게요. 엽떡에서 출시된 엽봉은 총 4가지가 있는데 기본 제품은 버터꿀봉과 고추맵봉 두 종류입니다. 여기에 달콤치즈 시즈닝과 매콤땡초 시즈닝을 뿌려서 총 4가지 맛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. 엥?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? 싶으시죠? 쉽게 말해서 고추맵봉과 버터꿀봉 중 원하는 봉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달콤치즈 시즈닝과 매콤땡초 시즈닝 중 원하는 맛을 선택하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버터꿀봉 달콤치즈 맛, 버터꿀봉 매콤땡초 맛, 고추맵봉 달콤치즈 맛, 고추맵봉 매콤땡초 맛 이렇게 총 4가지 맛으로 조합이 가능합니다. 엽봉 가격은 11,000원이고요. 반반 주문이나 단품만으로는 주문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엽봉 4가지 맛과 엽떡 그리고 치즈주까지 모두 주문했습니다. 가격은 총 64,000원입니다. 먼저 양을 파악하기 위해 봉 개수를 세어봤는데 어떤 거는 10개가 들어있고 어떤 거는 12개가 들어있더라고요. 비교해보니 10개짜리 제품의 봉 크기가 더 큰 편으로 보아 양은 그램수로 계량되는 것 같고 대략 10개에서 12개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. 봉 크기는 꽤 큼직한 편이고 살도 많은 편입니다. 그럼 먼저 가장 맛이 자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버터꿀봉 달콤치즈 맛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이 시즈닝이 그 허니버터칩 과자 있잖아요. 그 가루 맛나요. 먹자마자 시즈닝의 달콤 짭짤한 맛이 입맛을 자극해서 맛있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치킨 맛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즈닝 맛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. 사실 이 시즈닝이 누구든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니버터 시즈닝 딱 그 맛이기 때문에 맛있다라는 표현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봉 자체는 굉장히 달고 이 시즈닝은 굉장히 짠맛이 강해서 단짠단짠 조합의 자극적인 맛입니다. 그리고 이 버터꿀봉 달콤치즈 맛은 먹을수록 너무 달아서 먹다 보니 떡볶이가 간절히 땡겼습니다. 이따가 떡볶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엽봉 조합도 찾아볼 예정인데 이 맛이 상위권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. 그리고 치킨은 질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 냉동치킨 데워 먹는 딱 그 맛입니다. 떡볶이! 다음으로는 버터꿀봉 매콤땡초 맛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시즈닝이 매콤함이라서 그런지 되게 뭐랄까 과자스러운 매콤함이에요. 매콤땡초맛 시즈닝은 치토스처럼 매운 과자 먹을 때 느껴지는 그런 인위적인 매운맛 있잖아요. 딱 그 맛이 느껴지더라고요. 맵기는 입안이 화한 느낌이 들 정도로 꽤 강한 편이라서 매운맛 못 드시는 분들은 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조합 자체는 앞서 먹었던 버터꿀봉 달콤치즈맛보단 더 낫다고 느껴졌어요. 버터꿀봉 달콤치즈맛은 봉도 달고 시즈닝도 달아서 너무 과하다고 느껴졌는데 버터꿀봉 매콤땡초맛은 단맛과 매운맛이 서로 상쇄돼서 한결 먹기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. 아 근데 참 치킨 퀄리티가 아쉽네요. 다음으론 고추맵봉 달콤치즈 맛을 먹어보겠습니다. 아 확실히 이 고추맵봉은 고추 특유의 그 향이 확 올라오네요. 독특하게 느낄 수 있는 고추 맛이라서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처음에는 독특한 고추향이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졌으나 먹다 보니 특유의 매콤한 뭔가 달콤치즈맛 시즈닝의 조합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. 하지만 고추맵봉은 독특한 고추향 때문에 버터꿀봉보다는 호불호가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. 아 근데 얘는 약간 비려요. 치킨 자체가 꽤 비린데요? 어? 얘는 또 괜찮다. 그래? 응. 내가 처음에 집었던 게 상태가 안 좋았나? 얘는 또 괜찮아. 이제야 좀 먹을만하네. 닭바닥인가? 닭바이닥이야, 닭바이닥? 닭바이닥. 그런 거 같아. 얘는 진짜 냄새 안 나. 먹다 보니 어떤 봉에서는 닭 비린내가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앞서 먹었던 봉들은 신선하진 않아도 비린내가 있진 않았는데 왜 그러지 하고 다른 봉을 먹어보니 또 그건 괜찮았습니다. 당연히 같은 닭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닭이 동일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 전체적으로 닭 퀄리티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먹을수록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. 그럼 고추 맵봉이랑 달콤 치즈 시즈닝이랑 조합은 어때요?
이 달콤 치즈 시즈닝이 버터 꿀봉에 있을 때는 되게 단짠단짠해가지고 과자스러운 맛? 약간 더 아가스러운 맛이 강했는데 얘는 베이스가 고추라서 오히려 좀 인위적인 맛은 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제 입맛에는 얘가 더 나았습니다. 이거는 어린 아이들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은 치킨이에요. 다음으로 고추맵봉 매콤 땡초맛도 먹어보겠습니다. 매콤하네요. 근데 막 고춧가루의 칼칼한 매운맛, 맛있는 매운맛 아니고 역시나 과자스러운 매운맛입니다. 근데 이거 매운맛 꽤 늦게 올라와요. 입이 살짝 화한 느낌의 매운맛이 느껴져요. 고추맵봉의 매콤땡초맛 조합은 매운맛이 꽤 강한 편이더라고요. 꿀봉의 매콤땡초 조합은 단맛으로 매운맛이 상쇄되었는데 맵봉의 매콤땡초는 자극적인 매운맛이 느껴집니다. 매우니까 치즈죽 한 입 먹어볼게요. 진짜 딱 고소하다. 말 그대로 치즈죽이네요. 여러분 혹시 아기들 전용으로 나오는 치즈 드셔보셨나요? 짠맛은 거의 없고 고소한 맛이 강한 편인데 이 치즈죽을 먹으니 그 맛이 떠오르더라고요. 치즈죽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매운맛을 잘 잡아줘서 빈속에 엽떡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 같이 주문해서 먼저 죽으로 위보하고 먹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 치즈 맛이 호불호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험 없는 메뉴가 필요할 때는 기존에 있던 계란야채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엽떡과 제일 잘 어울리는 엽봉을 찾아보겠습니다. 먼저 허니콜봉 달콤치즈 맛을 떡볶이에 찍어 먹어봤는데요. 이 치킨만 먹었을 땐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찍어 먹으니까 허니콤보가 생각이 나요. 아무래도 이 치킨은 허니콤보를 노리고 만든 것 같은데 사실 허니콤보는 넘사벽이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꿀봉 달콤치즈 맛은 치킨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떡볶이에 찍어 먹었을 때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. 이건 일부러 떡볶이 땡기게 하려고 무지막지하게 달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음으로는 허니꿀봉 매콤땡초 맛을 떡볶이에 찍어서 먹어봤습니다. 매콤땡초맛 시즈닝은 엽떡이랑 조합했을 때 부딪히는 느낌이에요. 둘 다 짠짠이라서 약간 투머치 되는 느낌? 아무래도 엽떡은 매운맛이 강하기 때문에 매콤땡초맛 시즈닝보다는 달콤치즈맛 시즈닝과 더욱 잘 어울리더라고요. 허니콜봉 매콤땡초맛은 그냥 먹기에는 무난했지만 떡볶이와 같이 먹었을 땐 워스트 조합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고추맵봉 달콤치즈맛을 떡볶이에 찍어서 먹어봤습니다. 얘는 무난히 괜찮은데요? 오히려 이 치킨이 너무 달지 않아서 좀 더 은은하게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. 앞서 허니콜봉 조합이 극단적인 단맵 조합이라고 하면 고추맵봉은 은은한 단맵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 입맛에는 가장 잘 맞는 조합이었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고추맵봉은 고추향이 강해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다음으로는 고추맵봉 매콤땡초 맛을 떡볶이에 찍어서 먹어봤습니다. 근데 얘는 치킨 자체가 매워서 그냥 매워요. 떡볶이랑 같이 먹어도. 이 조합은 엽떡으로도 매운맛이 성에 안 찬다 할 때 추천하고 싶습니다. 스트레스 받을 때 엽떡 매운맛에 엽봉 매운맛까지 더하면 딱일 것 같네요. 그럼 다음에 이거 시켜 먹을 것 같아요, 시민들? 뭐 물어보기도 전에 고개부터 흔드는 게 어떡해요? 사실 저는 이번에 엽떡에서 각자고 출시하는 신메뉴라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맛도 퀄리티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편이었습니다. 특히 일반 양념이 아닌 시즈닝으로 맛을 냈다는 게 참 아쉬웠어요. 시즈닝 특유의 불량식품스러운 맛이 제품의 맛과 퀄리티를 더욱 떨어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오늘은 엽떡의 신메뉴 엽봉을 리뷰해보았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컸기에 아쉬움도 매우 컸던 그런 메뉴였습니다. 딱 피자 브랜드에서 사이드 메뉴로 판매하는 치킨맛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혹평은 많았지만 어쨌든 이는 저희 주관적인 입맛이니 참고만 해주시고요. 큰 기대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먹는다면 무난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취향껏 잘 선택해서 한 번쯤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